CIC 방식으로 교통공사가 수탁업체로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CIC 구조를 해소하는 공동의 노력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이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되자 서울시는 약속을 지키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시간만 벌어보겠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실민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지하철로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합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 다른 이들이 노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안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9호선의 문제입니다.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지만 지금은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관리체계, 부분을 쪼개 맺어진 용역계약 등으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예산을 빼앗기고 지옥철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바라신다면 이제는 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결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명박 시장부터 잘못 꿰 첫 단추를 고스란히 남겨놓고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시장으로 남을 것이냐. 무엇보다 그래도 서민들의 발이 되는 지하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제대로 된 행정으로서 마무리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냐. 이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도 요구합니다.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이는 이용하는 시민들도 일하는 노동자도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길입니다. 같은 단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선택에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위해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따끔하게 매를 드십시오. 반드시 이번 295회 정례회에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소수당의 입장으로서 노동자들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의당의 이름으로서 이 동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이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